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어제 오후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이 발표됐죠. 자, 크게 보면 법인세, 종부세, 소득세 모두 세금이 낮아지는 감면 아닙니다. 자, 조간신문 헤드라인을 보면요. 이 법인세는 확 내리고 소득세는 찔끔 낮췄다. 이런 표현도 눈에 들어오고요. 또 부동산 다주택자 중과는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야당은 부자감세라고 비판하고 있고요. 정부는 징벌적 세금을 조세 정상화한 것이다. 이렇게 반박하는 양상입니다. 자, 그런데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조세 법률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률로 통과돼야 합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자, 기업들은 법인세 인하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요. 정부는 이 기업의 신바람이 경기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보이는데. 자, 그런데요. 이 기업의 세금을 깎아준다고 기대하는 낙수 효과는 없다. 허구다. 이런 반론도 또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요. 밤 사이에 유럽 중앙은행은 11년 만에 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자, 미국 연준에 이은 유럽의 금리 인상도 주목을 해야 되고요. 또 우리나라를 다녀간 옐런 미 재무장관의 이 칩호 참여 제안에 대해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신중론을 제기하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자, 윤 대통령도 중국이 오해하지 않도록 적극적 외교를 펼쳐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제 앞으로 한중 관계가 시험대에 오를 것 같습니다. 이 복잡하게 연결된 국내와 해외의 경제 분석, 또 정치와 경제의 시너지가 나는 통합을 위해서 오늘도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에서는 이 TBS 폐지 조례안 논란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어서 금요 톱10 나갑니다. 한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다 싶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 있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금요일의 한입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으로 시작을 해보죠. 좋은 소식인가? 원래 어제까지가 기한인데. 그렇습니다. 제가 피노키오에 빗대서 이 정노키오들의 코가 얼마나 길어지는가. 약속을 안 지켜요. 근데 원구성 타결 소식은 들어왔네요. 네. 오늘 10시에 여야 원내대표와 김진표 국회의장이 만나서 논의를 네. 했는데요. 뭐 10시 좀 넘어서 타결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상했듯이 18개 이 상임위 이걸 좀 놓고 보면 7개를 여당이 네. 11개를 이제 민주당 야당이 이제 가져가게 네. 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중요한 것은 법사위원장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 네. 또 행안위 과방위원장 어떻게 되냐 그렇죠. 이게 관건이었는데 법사위와 국회 운영위는 국민의힘에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권성동 국회운영위원회장 또 이 김도읍 법사위원장 이렇게 지금 인선이 됐고요. 그다음에 기재위,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안위원회, 정보위원회 이걸 국민의힘에서 가져가게 됐고 네. 나머지 11개를 이제 민주당에서 가져가게 되는데 네. 문체위 등등등 그렇습니다. 가져가게 됐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행안위와 이 과방위 같은 경우는 1년씩 그러니까 내년 5월 말까지 여야가 번갈아가면서 맡기로 했어요. 그 이후에 바뀌기로 했어요. 자, 그럼 과방위는 지금 민주당이. 그렇습니다. 행안위는 국민의힘이. 네. 그리고 1년 후 5월 1일자로 이것을 체인지한다. 5월 이제 말에. 5월 말에 이제 바뀌는 거죠. 5월 말에. 네. 그러면 과방위는 다시 국민의힘이. 그렇습니다. 행안위는 민주당이. 네. 지금 보면은 거예요. 민주당 과방위원장은 정청래 네네. 의원이 맡는 걸로 지금 어허. 내정이 되어 있고요. 국민의힘의 행안위원장은 이채익. 의원으로 네네. 내정이 됐습니다. 오늘 오후에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거기서 투표를 통해서 선출하게 되는데요. 네. 오늘 민주당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 언론 장악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과방위를 내줄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먼저 사수했다. 그렇습니다. 먼저 이제 가져오게 된 거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도 행안위도 경찰이 장악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대로 놓을 수가 없었다. 네. 원래는 국민의힘에서 과방위나 행안위냐 둘 중 하나 선택해라라고 했는데 우리는 1년씩 가져오는 걸로 뭐 절충을 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잘 된 겁니까?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전에 대기실에서 네. 저희 이제 PD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네네. 뭐 저하고 이제 박종원 기자님한테 누가 이긴 거냐. 아, 궁금하죠. 네. 궁금하죠. 뭐라고 답하셨어요? 비겼다. 아, 비겼다. 아, 이게 왜 비겼냐면 네네. 서로 원하는 게 뭐였느냐가 중요한데 이제 네. 그런 점에서는 서로 원하는 걸 가져갔다고 할 수 있어요. 좀 전에 이제 박종원 기자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과방위원장을 정청래 의원, 민주당 의원이 가져가고 아, 뭐 맡게 되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의 이채익 의원이 행안위원장을 맡게 된다라는 거는 두 의원이 다 국회 내에서도 유명한 투사형의 네네. 싸우는 유형의 이제 네네. 그 익숙한 정치인들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서로 역할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과방위에서 지키는 역할을 정청래 의원이 네네. 맡고 행안위에서 지키는 역할을 이채익 의원이 맡게 된다. 이런 얘기인 건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내년 5월 30일 이후에 과방위원장을 맡아도 뭔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판단했을 네. 가능성이 네. 있어요. 왜냐하면 내년 3월에 MBC 박성재 사장의 임기가 끝나고요. 네. 그리고 이제 7월에 박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가 끝납니다. 예. 그러니까 두 사람이 중간에 한상혁. 예. 중간에 미리 물러나지 않으면 네네. 결국은 그때까지는 뭔가 좀 바꿔볼 만한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행안위에서 행안부의 경찰국을 지키는 데 집중하고 임기가 대충 마무리되는 그 시점쯤에 방통위원장을 맡아도 뭔가 네네. 괜찮지 않을까 이런 계산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예, 서로 정반대의 생각을 하는 일단 지키고 방통위에서 지키고 네. 그다음에 행안위에서 경찰국을 문제 삼는 건 이미 뭐 8월에 경찰국은 만들어지기로 돼 있으니까 네. 그 이유를 기약하자 이렇게 생각할 이후,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하반기. 네. 그래서 비겼다. 아, 하지만 우리 PD님이 그렇게 물었을 리는 없어요.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 주로 정치를 좀 스포츠 비슷하게 보기 때문에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세력이 이겼느냐 졌느냐 우리 PD님의 질문은 국민에게 어떤 실익이 있습니까? 이런 걸 물어봤겠죠. 네네. 우리 시사본부의 수준은 네. 압도적입니다. 그렇죠. 우리 저 PD님은 정확하게 중립적인 인사이기 그렇죠? 때문에. 자, 박 기자님 사기특위는 네. 이게 확정된 건가요? 네. 예, 확정이 됐어요. 근데 네. 이름을 바꿨습니다.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이름을 바꿨고 위원 정수가 12명, 여야 각각 6명씩 하기로 했고요.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맞습니다. 활동기한이 내년 1월 31일까지예요. 그리고 이제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지만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네. 합의를 했고 또 정개특위도 만들어집니다. 예. 아, 그리고 이 정개특위에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검토 또 국회의장 단 선출 규정 정비나 예산결산 관련 심사 기능 강화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 여러 가지 것들을 논의해보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또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도 국회에서 특위를 만들기로 했어요. 앞으로 이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의 개혁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고 그리고 이 하나 이제 민주당에서 주장했던 게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관련해서 권한쟁의 심판 사건 이건 뭐 소취하라 네.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하는데 국회의 법률적 대응을 국회의장과 전반기 법사위원장이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후반기는 국민의힘 넘어가기 때문에 그걸 계속 맡기게 된다면은 민주당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네. 전반기 법사위원장이 수행하는 걸로 하고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사안들 이제 항목을 보면 여기서도 또 서로 비기기 위한 싸움이 있었다는 걸 좀 알 수 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 계속 주장해왔던 게 이제 법사위원장을 여당에서 가져가되 법사위의 권한을 원래대로 이제 축소하자. 그래서 체계 잡고 심사 권한만 남기자. 옥상호 기능을 없애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첫 번째로 다루게 될 안건이 법사위의 체계 잡고 심사 권한 폐지 검토입니다. 네. 이 사안을 이제 민주당에서 아마 집어넣은 것 같고. 그럼 국민의힘에서 뭘 넣느냐? 제가 보니까 교육감 선출 방법 개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네. 얘기했던 거거든요. 교육감의 선출 방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예, 예. 그 얘기를 집어넣어서 이제 서로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씩 좀 가져가는 네. 네, 그런 게 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의제들은 여야가 제안한 것을 다 다룬다. 자, 박 기자님 하나만 확실히 여쭤볼게요. 지난주에 나왔던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에 이른바 도스태핑 네. 코로나19로 잠정 중단. 이 얘기는 완전히 철회된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도스태핑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거리도 뭐 늘 하던 이 거리로 가까워졌어요. 예, 가까워지고 단지 하나 바뀐 게 마스크를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다. 아, 그 정도. 마스크 한 채로 문답을 하고 있다. 자, 오늘 그럼 어떤 이야기가 나왔나요? 네, 오늘 기자들이 한 3개 정도 질문했는데요. 네. 먼저 눈길을 끌었던 게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이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네네. 어떻게 기자들이 물어봤냐면 MB 사면과 관련해서 부정적 여론이 큰데 국민 여론도 사면을 숙고할 때 반영이 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네. 근데 사실 그저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해서 물어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바로 대답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범위를 한다든지 그런 거에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게 원칙이었다라고 네. 얘기를 네. 해서 원칙론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윤 대통령 여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도 현재 국민들의 정서까지 신중하게 감안할 생각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도 현재 국민 정서를 신중히 고려한다. 네. 임 작가님 무슨 뜻입니까? 원래는 보통 이제 앞뒤를 바꿔서 얘기하죠. 아, 그래요? 국민 정서를 고려해서 판단하되 이제 미래지향적인 여지를 남긴다. 아, 현재를 먼저 얘기하고 미래를 나중에 얘기하는데. 보통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이제 대통령의 발언은 미래지향적인 쪽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 미래지향적이라는 건 아마 국민 통합을 이제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결국 이제 MB를 사면하는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지 않느냐. 네네. 아,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네. 뭐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미 뭐 과거에도 지금 이제 저 이렇게 전임 대통령이 교도소에 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든가 네. 또는 다 사면해 오지 않았느냐 관례처럼 그런 이야기 의견을 네. 피력한 바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사면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사면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사실은 8.15 특사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불과 3주 후에요. 그렇습니다. 법무부에서 지금 사전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네. 전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임 작가가 얘기한 것처럼 맨 처음에 나온 말이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의 좀 판단 가치를 두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 이 지난 6월에 도어스태핑에서도 MB를 뭐 20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냐 이런 얘기를 네, 했었고 네. 후보 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 계속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은 국민 정서, 국민들의 여론은 부정적 여론이 높습니다. 예. 이거는 안 바뀌어 온 거죠. 계속 똑같은 거죠. 지금 쭉 보면 수치를 보면 그런 추세가 보이는데 근데 그 여론은 안 좋지만 계속해서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일관되게 이거는 너무 이제 오래 수감 생활한 거 옳지 않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오늘 발언도 그렇고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뭐 8.15 특사로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또 지금 지난달에 이제 건강상 이후로 3개월 동안 형 집행정지를 받아서 석방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택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계속 이어서 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게 이제 네. 도어스태핑 그 약식 기자회견의 스타일의 변화 측면하고도 좀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뭐 그게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이야기를 꺼냈다가 뭐 어떤 그날 당일에 있었던 뉴스들의 어떤 흐름이나 아니면 네네. 여론의 흐름 같은 걸 보고 그 다음 날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언을 바꾸는 방식을 예, 예. 채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번에 이제 MB 사면과 관련해서도 어제만 하더라도 이거는 조금 뭐 이 직접적으로 대통령 언급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가 오늘은 조금 진척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지난번에 이제 대우조선해양의 이제 파업 관련돼서도 처음에는 이제 법과 원칙 뭐 네.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했다가 최근 들어와서는 좀 더 그 파업을 철회하는 쪽에 네. 이제 초점을 맞추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그렇습니다. 공권력을 투입할 수도 있다는 어떤 취지의 발언들로 이제 강도를 높여가는 걸로 봐서는 MB 사면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좀 판단이 끝난 거 아닌가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 개 질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북핵 실험에 대한 언급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 국방부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이르면 이번 달 안에 핵실험을 할 준비를 마쳤다. 이런 평가를 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어봤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저희는 이달 말뿐만 아니라 취임 직후부터 대응 준비는 다 돼 있다. 북한이 언제든지 결심만 서면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저희는 본다. 네네. 뭐 준비는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만약에 7차 핵실험을 한다면 이 얘기는 계속 ICBM을 쏠 거냐 핵실험을 할 거냐 바이든 미국 대통령 올 때부터 취임식 때부터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은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던 게 선제타격론 이런 거였잖아요. 네. 7차 핵실험이 있다. 그럼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응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지금 준비가 돼 있다는 거는 네. 미국하고 이제 더 강도 높은 대북 제재 방책들을 좀 논의해 놨을 가능성을 네네.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뭐 말씀하셨던 대로 선제 타격 같은 건 사실 이제 북한이나 혹은 뭐 다른 나라에서 우리를 공격하려는 네네. 움직임이 있을 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선제 타격한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네. 실험을 하는 걸 가지고 이제 그 뭐 원지 폭격이라든지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네네. 것 같고 직접적인 군사 행동보다는 결국에는 이제 대북 제재 방안을 몇 가지 더 추가하는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네. 뭐 아시다시피 이미 북한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대북 제재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하는 게 실효적인 그 제재 방안이 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제가 영화를 많이 봐서 탑건 매버릭에 보니까 큰일 납니다. 우라늄 네. 농축시설을 선제 타격하더라고요. 큰일 납니다. 그 네. 영화 속의 이야기입니다. 네. 자, 대북 제재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 현실적인 거죠. 근데 옐런 미 재무장관 들어와서 근원이 할 것이다라고 사전 보도가 나왔는데 그 협의는 없었다고 또 얘기를 하니까. 또 아시다시피 지금 네.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 미국 중심으로 소위 이제 경제 제재나 외교 제재들을 받고 있는 나라들이 꽤 많아졌어요. 네네.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북한은 물론이고요. 이란도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 오히려 신냉전으로 양극 체제로 재편이 되면서 제재가 무력화된다는 비판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중국과 러시아가 밀착을 하면서 시장도 커지고 기술력도 높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북한을 대북 제재로 묶으려고 하는 게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이 신냉전 체제와 연결해 봤을 때도 네. 여러 가지로 좀 시사하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박종호 기자의 능력을 최대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시간이죠. 어제 오후 4시에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 네. 소득세, 법인세, 종부세 다 감면한다. 총액으로 따지면 한 13조 원이 감세 효과가 있다. 근데 이게 보도마다 다 보는데 막 숫자가 나오고 헷갈려요. 네. 종부세가 어떻게 된다는 건지 법인세가 어떻게 된다는 건지 소득세가 어떻게 된다는 건지 원포인트 핵심 정리. 1타 강사 박정호. 아, 어려운 건데 이게 네. 수치가 나와가지고 어렵습니다. 네. 네, 이 핵심만 놓고 보면 법인세, 그러니까 대기업을 위한 세율을 좀 낮춰준다 이거고, 그다음에 종부세 같은 경우는 이 뭐 주택 수에서 가액 기준으로 바꿔서 종부세 줄어든다라는 네. 얘기고요. 소득세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직장인들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유리지갑이라고 하는데 네. 소득세를 낮춰서 좀 쓸 수 있는 돈을 좀 늘려주겠다.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겠다. 네, 그렇게 해서 뭔가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대기업이 어떻게 103개 아마 대기업이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요.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는 25%에서 22% 4조 1000억 원 네. 감소라고 예,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말씀드린 것처럼 가액 기준으로 바뀌면서 이게 예를 들면 공시가격 합산 30억 원인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의 경우에는 종부세가 올해 7,151만 원에서 내년 1,463만 원. 어휴, 많이 깎이네요. 많이 깎입니다. 네네. 근데 이렇게 많이 깎이는 경우도 있고 뭐 이제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대충 한 40-50%, 50% 내외로 이 세 부담이 줄어든다. 다주택자가 네. 줄어드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지원액을 보면 근로 뭐 이 자녀 장려금이 1조 1,300억 줄어드는데요. 이게 이제 얼마나 우리 직장인들 특히 소시민들한테 도움이 될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요. 이제 보면은 소득세는 과세 구간을 올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과세가 연봉 총액이 아니라 그중에 약 60% 내외 되는 것 같은데. 네. 자, 지금 1,200억부터 시작하는 걸 1,400억으로. 1,200만 원에. 1,400만 원. 어휴, 그렇게 보는 사람 없죠. 네. 1,200만 원일 1,400만 원으로. 4,600만 원을 5,000만 원으로. 그러니까 이제 15% 소득세 구간을 올려서 혜택, 감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됐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아까 제가 신문 헤드라인 보니까 법인세는 네. 확 깎아주고 소득세는 찔끔 줄여줬다. 이런 표현이 네. 있어서.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볼 여지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기업은 전체는 아까 4조 감면 효과. 4조 1000억 원. 기업. 예, 소득세는? 소득세는 뭐 1조 1300억 정도라 볼 수가 있는데. 해당되는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숫자로 따진다면. 근데 이게 1인당 혜택으로 따지면 격차가 생긴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종부세 감면액은 정말 수천만 원까지 이익 보는 가구가 네네. 생기는데 소득세 1인당 감세액이 최대 54만 원 밖에 최대가 안 최대가 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고소득자들이나 혹은 이제 뭐 고자산가들한테 좀 유리한 세제 개편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는 건데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서울경제에서 이제 신한은행하고 조인을 해가지고 네. 예를 하나 이제 잡아봤더라고요. 분석을 했어요. 다주택자의 경우, 그러니까 3주택자인데 대치동 음마아파트 84제곱미터 전용 면적을 가진 집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마포구 아현동의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역시 84제곱미터짜리고요. 네. 대전 유성구의 이제 죽동 푸르지오 역시 네. 84제곱미터. 그러니까 아파트를 세 개를 갖고 있습니다. 부럽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아파트들로만 일부러 네네네, 이제 그렇죠. 뽑아본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의 예를 들면 올해 종부세를 내야 되는 액수가 1억 3,280만 원입니다. 1억 3천. 엄청나죠. 그런데 개편안대로 적용이 되면 내년에는
2,112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게 몇 분의 몇으로 깎인 거예요? 15% 수준으로 팍 줄어들게 네네네. 된다는 거고요. 뭐 아까 이제 박정우 기자님도 짚어주셨지만 소득세에서 이제 깎이는 거는 비율과는 관계없이 X 자체가 네네. 뭐 7천만 원대에 뭐 어느 정도 이제 소득이 있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한 50만 원대 정도 세금이 깎이는 거랑 비교하면 네. 다주택자나 그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혜택이 크다 이렇게 느낄 네. 수가 있는 방안이라는 겁니다. 됩니다. 종부세는 주로 부자과세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인구수로는 한 2%에게만 해당된다. 가구수로 따지면 약 4%에게 해당된다. 이제 이 정도여서 그건 이렇게 많이 깎아주는데 소득세는 이렇게 조금 내리나. 사실 법인세도 네. 마찬가지인 게 이게 이제 3천억 원 이상의 이제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법인 83만 개 중에서 84개의 기업만 내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0.01% 네네. 수준이라서 깎아주는 게 지나치게 그 높은 계층에만 집중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은 네.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제 이름이 등장하지만 기분은 안 좋네요. 0.01% 네, 자 교통정보 듣고 와서 이어가겠습니다. 12시 41분인데요. 금요일 점심시간 교통상황 교통정보센터의 이승미 리포터 전해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 정체가 꾸준합니다. 주말 앞두고 나들이 가는 차량이 많은데요. 덕수 3패에서 금남터널까지 12km 구간 막힙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으로 둔대분기점에서 부곡까지 정체고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 6km가 막히고요. 호법 부근에서도 속도 떨어집니다. 서양고속도로 목포 방향 정체 구간은 짧은 편이지만 오전부터 꾸준합니다. 팔곡터널에서 용담터널까지 밀리고요. 화성휴게소 부근과 서해대교에서 정체고 서산휴게소 부근 3km 구간은 작업 여파로 밀립니다. 서울시는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인데요. 한강대교 아래 3차로에서 승용차끼리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차 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고요. 현재 하남 방향으로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영동대교까지 막힙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박 기자가 이 세제 개편안 내용을 요약해줬고 그리고 비판점들을 또 임 작가님이 말씀해줬기 때문에 정부 입장도 있을 거예요. 오늘 아침 출근길에 네. 윤 대통령에게 이 세제 개편안 질문도 있었죠? 네. 예,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어제 세제 개편안이 발표됐는데 여러 기대 효과도 있지만 세수 부족 우려도 있다. 이렇게 물어보자. 네, 세금이 줄어드니까. 네, 윤 대통령은 법인세는 이 국제적인 스탠다드에 맞춰서 우리 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도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또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 중산층과 서민의 세부담을 감면하기 위한 거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아울러 이제 부동산 관련된 거는 거래나 보유에 관한 징벌적인 과세를 정상화시켜서 중산층과 서민에게 정부가 신속하게 제공하기는 아무래도 시차가 걸리는 공공임대주택의 부족한 부분 이걸 민간 임대로 보완하기 위한 복합적인 정책을 이런 게 좀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호 네.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도 네. 얘기한 게 이제 세수를 이제 처음에는 이게 깎이는 것 같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기업들이 이제 법인세를 깎아준 만큼 또 신규 투자를 많이 할 거기 네네.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다시 사회로 이 복귀가 되고 내지는 그걸 통해서 임금이 올라간 사람들이 또 소득세를 많이 내게 되기 때문에 네. 이게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뭐 이런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제 개편 안, 정부의 안이 지금 발표된 거기 때문에 이 국회에서 이제 입법 과정을 거쳐서 법률로 제정이 돼야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통과될까요? 지금 야당의 입장을 쭉 보면은 통과되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네네. 왜냐하면은 민주당에서는 이게 MB 때 있었던 네. 부자 감세를 똑같이 하는 거다. 그런데 MB 때 부자 감세를 통해서 과연 기업들의 투자가 늘었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기업들이 투자할 때는 세금을 깎아준다고 뭐 투자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네. 경기 상황.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지 다 파악하기 때문에 투자가 안 된 거지. 그 사내 유보금도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세금 깎아준다고 선순환이 되는 것은 뭐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얼마나 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그런 세제 개편으로 가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지금 열렸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치열한 논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사실은 이 부동산 관련 세금도 민주당도 전향적인 입장들이 나왔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게 이 all or nothing 통과되지 않거나 이 원안 통과되거나가 아니라 중간에 절충의 과정을 거치지 않겠는가. 지금 1억 3천 세금 낼 분은 야 이거 확 주는 거야 그랬다가 또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게 최종 법률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임 작가님. 지금 네. 매일 빠지지 않는 뉴스가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 문제잖아요. 네네. 윤석열 대통령도 언급을 연일 했고. 자, 지금 거의 의견이 좁혀졌는데 아직 타결 소식이 없어요. 사실 어제 밤만 하더라도 이 노조에서 사측이 제안한 그 임금 인상안 4.5% 인상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의견이 좁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이제 노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네, 네, 네. 하는 지점인데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사측에서는 이게 협의회라고 해가지고 하청 기업들 여럿이 들어와 있는 대표가 조직하고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같이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고 했었는데 어제 노조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그 대화를 하면서 어느 정도는 좀 의견을 좁혀가고 있다는 네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청지의 집행부 5명으로 손배상 그 대상을 좀 좁히는 대안이 지금 제시가 돼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다른 노조원들은 말고 집행부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청구를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의견을 좀 제시한 걸로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배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협상 테이블에서도 어느 정도 좀 진척을 이룰 수 있을 걸로 보인다. 네. 이런 얘기들이 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타협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개별 그 협력사들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계속 좁히려는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좀 타결 소식이 전해졌으면 좋겠네요. 아까 뭐 여야 비겼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노사도 사실은 이게 승패 게임이 아니고 윈윈하는 게임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자, 요거 좀 이례적인 소식인데요. 이제 이미 일전에 행안부에서 경찰국을 만들어서 경찰의 권한을 어쨌든 통제, 지휘, 감독하는 그런 부서 신설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요. 최종안 발표, 이상민 장관이 발표했는데 전국의 경찰서장들이 내일 모인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네. 지금 이 경찰서장들, 그러니까 총경들이 네네. 지금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가지고 소통을 좀 하고 있습니다. 몇 분 되나요, 우리나라에? 지금 굉장히 많겠죠? 네. 지금 몇백 명이 함께 얘기를 좀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숫자는 들리고 있는데. 숫자는 훨씬 많을 텐데 과거에 검찰에서 보던 걸로 보면 이거 뭐 이제 검찰 간부, 네. 부장검사, 뭐 평의회 이런 겁니까? 네.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네. 내일 오후 2시에 아산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전국경찰서장 회의를 연다라고는 네네. 예고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찰서장 회의를 제안한 인물이 바로 류사명, 이 울산중부경찰서장인데요. 네.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시기적으로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이번에 내일 회의에서 집단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경찰국 신설이 절대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단체 채팅방에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강경한 입장도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런 예측이 좀 나오고 있고요. 사실 어제 보면은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가 경찰 직장협의회 대표들과 만나가지고 중립성 훼손이 없게 할 테니까 지휘부 좀 믿어달라 다시 한번 당부를 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도 이 총경들의 입장은 제도화되면 개인기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한번 만들게 되면 돌이킬 수 없다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일 아마 어떤 플랜까지 나오게 될지 아니면은 좀 더 상황을 좀 지켜보자라고 선에서 네. 정리가 될지 관심을 좀 가져봐야겠습니다. 뭐 성명문 이런 건 채택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오늘까지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그보다 좀 더 강도 높은 실제 행동에 대한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전국의 총경이 한 600여 명 정도 되는데 네네. 이번에 이제 윤익은 후보자하고 간담회를 하고 나서 청장 후보자죠. 그렇습니다. 이제 단톡방을 개설했는데 거기에 400명 넘게 지금 참여를 한 걸로 돼 있거든요. 네. 거의 많이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제 그 바닥에서는 그 분위기가 좀 부글부글 끓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세종에서는 계속 농성 중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삭발식도 하면서 네. 이제 계속 농성 중이고 삼보일배도 하고 이렇게 일선 경찰들이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소위 경찰의 꽃이라고 하는 총경급들, 네. 그러니까 경찰서장들도 역시 이 뭐 어떤 독자 행동이 아니라 이렇게 여럿이 할 수 있는 행동을 나설 수밖에 없었던 거고 내일 이제 회의를 하게 되면 몇 명이 참여할 것인지가 아마 이제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200명 이상 정도가 참여할 걸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익숙하게 봤었던 검찰에 대해서 개혁 조치가 들어갈 때 이제 소위 말하는 검란이 일어나서 네네. 뭐 검찰 고위직들이 뭐 대거 사표를 내거나 혹은 이제 단체 행동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경찰이 이례적으로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네. 뭐 일선 경찰까지 이제 합쳐지는 그런 움직임도 있을 가능성이 보여집니다. 네, 주말 중에 가장 큰 뉴스가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월요일에 전반적인 상황을 정리해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제 이 대통령실 용산 시대를 열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기존의 청와대는 이 시민공원으로 개방이 됐어요. 그런데 이 청와대를 국민복합예술공간으로 만들라. 문체부에 지시를 했군요. 네. 어제 이제 문체부에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 지시한 내용인데요. 박보균 장관이 보고를 하면서 청와대 네네. 활용 방안에 대해 한국의 베르사유로 만들겠다. 아. 이런 청사진을 내놨어요. 베르사유 궁전 저는 안 가봤는데 네네. 갔다 오신 분들 거기 뭐 예술품도 저는 가봤어요. 있고. 아, 가보셨어요? 아름답습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 굳이 왜 민주주의 공화국에서 베르사유 궁전을 만들려고 루이 왕정 시절에 네, 베르사유의 모르겠네요. 장미라는 유명한 만화도 있는데 아, 네.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서 네. 그 루이 왕주가 쫄딱말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베르사유 궁의 얼개를 모델로 삼아서 청와대를 자연유산과 예술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가꾸겠다. 네네네. 이런 청사진 내놔서 이 윤 대통령도 그런 동의하는 모습을 보인 건데요. 그래서 이 청와대 본관이나 뭐 이 좀 어떻게 보면은 이 우리가 계속 가서 볼 수 있는 관저나 네. 이런 곳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유지하는데 그 주요 건물에 고품격 전시를 표방한 미술관 그리고 민간 대관 갤러리가 들어서고 네네. 정원들에는 조각공원과 야외 공연장이 들어섭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뭐 그동안 보면은 대통령이 기거하고 업무를 보던 그런 장소였는데 네. 국민들이 찾아와서 미술작품을 관람하고 공연을 즐기는 예, 예. 그런 문화예술 장소가 된다. 베르사유 궁을 보면 되겠다. 아, 이거 베르사유 궁이 아니었으면 좋겠네. 메트로폴리탄처럼 하겠다. 네. 이러면 이제 시민공원 되는 건데. 베르사유 궁은 이제 경복궁에 네. 어울리는 수식일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옛 본관을 복원한다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맹비판을 했는데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박보균 장관이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옛 본관 그러니까 이전에는 일제강점기에는 조선 총독 관저로 쓰였던 네네. 공간이고요. 아, 총독 관저. 그렇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이 사용을 하면서 소위 이제 경무대라고 불렸던. 경무대라고 불렸죠. 네. 그러다가 1993년에 이제 그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김영삼 대통령의 역사 바로 세우기 과정에서 이제 철거를 직접 했었습니다. 아, 그러면 조선 총독부였던 그 중앙청 철거와 함께? 함께 진행이 됐었고요. 그래서 지금 사라진 건물인데 그거를 뭐 직접 복원한다기보다는 이제 복원을 통해서 일종의 이제 모형으로 거기에 이제 세워두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민주당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옛 그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물을 굳이 왜 청와대에 다시 살려서 국민들의 자긍심을 상처를 입히려고 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나온 건데요. 그래서 이제 야권 일각에서는 이게 결국 박보균 문체부 장관이 이전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문제 제기가 됐었던 일제 강점기 시절에 대해서 소위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을 표방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논란이 있었던 강연이 있었죠. 이제 그런 맥락에서 지금 해석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작업이 본격화되게 되면 또 한 번 국회에서 논란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이제 곧 뭐 저 명량에 이은 한산이라는 임진왜란 영화도 개봉한다는데 자 이게 과연 역사 논란으로 흘러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복합문화공간이 된다는 건 뭐 이왕 개방된 마당에 바람직한 일인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입뉴스 오늘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박정호 기자, 임경민 작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청취자 1722님 세종 출장 가면 듣고 있습니다. 좀 전에 열차 기다리다 노트북 가방을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어떤 분이 직접 가져다 주러 뛰어오셨더라고요. 야, 이런 나라예요. 자, 요즘 타인을 챙기고 관심을 주기엔 서로가 힘든 상황인데 그분의 친절함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야, 오랜만에 팝송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바비 맥퍼린의 노래죠. Don't worry, be happy. 들으시고요. 2부로 돌아옵니다. In every life we have some trouble. But when you worry, you make it double. Don't worry. Be happy. Don't worry, be happy now. Don't worry, be happy. Don't worry, be happy.
be happy. The landlord said.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뜻풀이를 듣고 거기에 해당하는 표현을 맞추는 문제입니다. 고유어 명사고요. 물건값을 받을 값보다 더 많이 부르는 일 또는 그 물건값을 뜻하는 삼음절로 된 표현 무엇일까요? 출연자의 답에는 도토리와 애누리가 있었는데 이 중에 정답은 애누리입니다. 보통은 물건을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에게 애누리를 잘해주셔야 다음에 또 오죠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은데요. 이때는 애누리가 값을 깎는 일이라는 뜻으로 쓰인 겁니다. 그런데 애누리의 기본 의미는 문제의 뜻풀이에 나온 것처럼 물건값을 받을 값보다 더 많이 부르는 일 또는 그 물건값입니다. 시장에서 상인들이 부르는 값은 깎일 것을 예상해서 애누리를 더해서 부르는 값일 때도 있죠. 출연자의 답에 나왔던 나머지 단어 덧두리의 기본 의미는 정해놓은 액수 외에 얼마만큼 더 보탬 또는 그렇게 하는 값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요사이 물건이 달려서 덧두리를 주고도 구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로 웃돈 같은 것도 있습니다. 또 덧두리는 헐값으로 사서 비싼 금액으로 팔 때의 차액이라는 뜻도 있고요. 물건을 서로 바꿀 때 그 값을 쳐서 서로 모자라는 금액을 채워넣는 돈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 여유로운 저녁 시간, 고품격 시사 토론과 함께하세요.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준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역사? 예조판서, 그 다음에 좌천성을 지낸 유군이라는 분, 이분이. 경제. 달러가 좀 전 세계적으로 좀 귀해졌습니다. 음악까지. 초콜릿처럼 꺼내 먹어요. 잠들기 전 꺼내 먹는 지식 알사탕.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당신을 기다립니다. 놓치지 마요. 58분 날씨. 오늘은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지금 서울과 경기 서부지역, 강원 영서와 전북, 경북지역 곳곳에 소나기가 오고 있습니다. 대기가 많이 불안정한 상태여서 저녁까지 전국 곳곳에 5에서 40mm 정도의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일부 지역에는 천둥번개와 돌풍을 동반해 강하게 쏟아지기도 하겠습니다. 강원 영동은 동풍의 영향으로 낮까지 5mm 안팎의 비가 가끔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 제주가 30도, 대구 33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높겠고요. 습도까지 높아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오르는 곳이 많아 후덥지근하겠습니다. 한편 동해안 지역은 오늘부터 높은 너울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올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낮 동안 흐린 가운데 남부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고 내일 밤부터 모레 일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렸다 그쳤다 하겠습니다. 이 비는 남부지방은 일요일 오후에 중부지방은 일요일 밤에 그칠 전망이고요. 주말 동안에도 무더위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7도, 습도는 73%입니다. KBS 58분 날씨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일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주 전에 9.5배 수준으로 증가한 가운데 위중증 환자 수도 130명으로 늘었습니다. BA.2.75 변이 감염 사례도 한 명 더 확인됐습니다. 국회 공백 53일 만에 21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과방위와 행안위는 여야가 남은 임기를 절반씩 쪼개 나눠 맡기로 했습니다. 법무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만든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개정하고 다음 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티타임으로 불렸던 검찰의 비공개 정례 브리핑이 부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 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18년째 되풀이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강력 항의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화제 이슈를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서울시의회가 개원 후에 동시 발의한 1호와 2호 안건들이 모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폐지 조례안, 이게 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라 있고요. 자, 오늘은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을 직접 모셔서 이 TBS 관련 조례안 발의의 배경도 짚어보고요. 또 뭐 언론 탄압이다, 정치 보복이다 이런 비판에 대한 입장도 직접 듣고 그 외에 기타 서울시의회 시정에 대한 얘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의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아유, 한참 바쁘실 텐데 네. 직접 출연해 주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기쁘고 즐겁게 왔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기타 넘는 얘기를 좀 오늘 주시고요. 예. 자, 서울시의회 선출, 의장으로 선출되셨는데 축하드려야 될 것 같고 11대 서울시의회를 이끌게 된 소감이 있으시겠죠? 예, 먼저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야 하니까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동시에 지난 12년 동안 민주당이 서울시의회의 다수당이었습니다. 네네. 그 과정에서 시정과 시의회에서 역주행한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책무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서울시의회도 정권교체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의석분포가. 네네. 역주행했던 것을 정상화시킨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네. 자, 근데 첫 번째로 이제 아까 발의된 안건 이야기 드렸는데 TBS 폐지 조례안 이게 이슈예요. 그렇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고 어떤 취지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폐지 조례안이라는 명칭을 쓰니까 교통방송이 폐지하는 걸로 시민들께서 네네네. 착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 오해다. 오해입니다. 네네네. 교통방송은 폐지하지 않고 네네. 교통방송을 지원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네. 즉 예산을 지원하는 조례인데 이제 이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폐지 조례안입니다. 아,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폐지 의미의 조례. 폐지다. 그렇습니다. 네, 그 조례안이다. 그럼 이게 조례 처리의 일정이나 절차는 어떻게 돼요? 지난 이제 7월 4일 날 네. 저희들이 발의를 했고요. 개원 한 날 발의됐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1호 2호라는 의미를 네네. 부여했고 이제 그 8월 말에서 9월 사이에 임시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때 이제 해당 상임위원회 상정을 하고 또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친 후에 네. 또 시민의 의견도 들어야 하니까 네. 공청회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서 네네. 최종적으로 판단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앞으로 절차적으로는 전문가 토론이나 시민 네. 공청회도 예정돼 있다. 네. 예. 여러 의견들이 나오겠죠. 뭐 찬성 반대. 자, 그런데 이제 이 제가 아는 상식으로 TBS가 서울시 산하의 교통방송이었단 말이죠. 초기엔 본부로 시작을 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난번에 미디어 재단으로 독립이 됐어요. 예.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이었고.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이 안건을 발의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네네. 한마디로 함축해서 말씀드리면 네네. 교통방송이 수명을 다했다. 수명을 다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그로 인한 교통방송 청취 수요의 감소. 네. 이제는 교통방송을 듣고 시민들이 운전하는 분 거의 없습니다. 내비가 있죠. 네. 네. 그래서 내비와 또 각종 이런 앱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활용해서 이제 운전을 하는데 명칭이 교통방송이지 네. 사실 교통방송의 본연의 역할은 끝났고 네네. 기능도 끝났다. 더 이상 이런 방송에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은 낭비적 요인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 발의를 하게 됐고 두 번째는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서울시민의 한결같은 요구사항이 교통방송은 이제 문을 닫아라. 문을 닫도록 해라. 이게 시민의 요구였습니다. 네. 절대적 요구였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이번에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네, 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게 예산 지원은 중단하겠다. 하지만 방송국 자체를 뭐 폐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교통방송도 TBS 미디어 재단으로 바꾸고는 우리는 교통방송이 아니라 종합방송이다 이렇게 표방을 하는데 이 방송국은 어떻게 앞으로 그럼 예산 지원이 끊어지면 독자 생존해야 되는 건가요? 독자 생존해야죠. 네네. 예를 들어서 종합 편성 방송이라고 해서 네. TV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청취율이 네. 0.0 소수점을 나갑니다. 아, 그래요. 적자 생존의 원리에 의하면은 네네. 이 정도면은 더 이상 그 TV 방송할 필요성이 없죠. 그것도 시민의 세금을 투입해서 할 네네. 가치를 못 느끼는 것입니다. 네. 그것을 시민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폐지 조례안을 낸 거고 예. 또 하나 방금 질문하신 내용이 뭐였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독자 생존하는 예. 것으로 독자 생존을 민간 방송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저희들이 재원 지원을 중단을 하게 되면은. 네네. 교통방송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진로를 걱정해야 되겠죠. 네.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민간방송으로 전화를 하려면 아무래도 상업방송 기능을 갖게 되고 예. 광고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것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논의와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받으면 독자 생존하겠죠. 네. 방송 경영진이 결정할 사안이다. 그래서 우리 앵커님 네. 진행자님 이 교통방송 지원에 관한 폐지 조례는 네. 사실상 자율성과 창의성을 부여받는 민간방송으로 전환을 촉진하는 지능조례다. 아, 지능조례다? 예, 폐지조례가 예. 아니라? 지원조례다. 네. 독립, 방송의 독립조례다. 네. 이렇게 보시면 더 정확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TBS 내부 사정을 보면 자, 노조가요. 네. 폐지조례안은 명백한 언론 탄압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데 이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니, 독자 생존에 기회를 주는 건데 탄압이라니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는 그야말로 어불성설이고 어불성설이다. 다른 때 곳에서는 경강부회라고 얘기했는데 아, 경강부회라고 얘기하셨더라고요. 네, 전혀 시민의 정서와 맞지 않고 네. 현실 부적합 판단이다. 언급이다 이렇게 얘기 들을 네. 수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미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어느 조직 어느 단체도 목적을 달성하면은 목표 전환을 하거나 네. 아니면 조직 자체를 폐지하거나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셔야 되고 네네.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영 부실입니다. 네네. 작년에 서울시장이 평소 지원하는 372억 원 수준에서 250억 원으로 122억 원을 삭감한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 그 의원님들의 네. 요구에 의해서 좋은 말로 요구지 압박에 의해서 네. 70억을 증액해서 320억 원의 금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네네. 그래도 결과적으로 52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정도 예산이 삭감되면은 경영 부실이죠. 경영진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네네. 그런데 언론 탄압이라는 말씀이 과연 사례에 맞는지 한번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저 TBS는 교통방송으로서의 수명은 다했다. 네. 지금 현재 이제 보니까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는 교통과 기상을 중심으로 한 방송사항 전반을 이제 명목으로 허가받아 왔어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공청회와 뭐 전문가 토론회에서 다뤄지겠네요.
자,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의 입장은 이렇게 나온 바가 있어요. 이 TBS를 이제 교통방송이 아니라 교육방송으로 전환하겠다. 이 오세훈 시장의 계획에 대한 서울시의회 의견이 있습니까? 뭐 의견이라고는 특별히 의견을 낸 바는 네네네. 없고요. 오세훈 시장이 교육방송으로 전환하겠다는 그 말뜻엠 교통방송이 수명을 다했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 말씀을 안 하셨을 뿐이지. 그러니까 다른 목표로 목적으로 전환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 시장도 이미 저희 의회와 견해를 같이 한다. 일치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네. 다만 이제 교육방송으로 전환하는 것과 저희들은 아예 지원을 폐지하는 조례를 발의한 것은 다르죠? 결을 달리합니다. 네, 다른 것 같습니다. 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육방송으로 전환한다는 건 지원은 하되 그렇습니다. 그 이제 방송의 목적과 내용을 바꾸겠다는 게 시장의 뜻이고 그렇죠. 그럼 시의회는 아예 그냥 우리는 지원 안 할 테니 알아서 독자 생존하라 하든지 예. 예. 선택하라는 거죠. 변신을 하든지 예. 이유는 간단합니다. 네,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독자 생존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이게 좀 단계적으로 가면 모르겠는데 한 300억대 예산이 갑자기 사라지면 조직이잖아요. 고용 문제라든가 이 직원들의 어떤 처우라든가 어떻게 될까요? 이 걱정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네네네. 유예 기간을 우리 조례에는 부칙 1조에 1년을 뒀습니다. 1년. 예. 당초에는 초안에 2년을 뒀습니다만은 올해 예산은 배정돼 있는 것이고 그렇죠. 네네. 그리고 내년도 예산도 뭐 지금 서울시에서는 편성을 하고 있을 겁니다. 즉 1년의 유예 기간을 둔다는 것은 얼마든지 준비할 기간을 둔다는 것이고 네네. 가령 물리적으로 그 기간이 절대 시간이 부족하다 하면은 네. 얼마든지 유연하게 함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갈 수 예, 있다.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2년이든 3년이든 적어도 2년 뭐 3년까지는 몰라도 네. 저희들이 초안에는 2년으로 잡았는데 네네. 의원총회 과정에서 특히 초선 의원들의 네. 그 요구가 너무 길다. 아, 길다? 2년 예. 길다? 예. 그래서 1년으로 줄였고 네네. 제가 설명을 할 때는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라든지 이런 방송의 경영 안착을 위해서는 나름의 기간이 네. 2년으로 봐서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줬습니다. 네. 자, TBS 노조 입장 요 하나만 더 여쭤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네네. 보죠. 자, 지역 공영방송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 이 대화 의사를 밝힌 것 같아요. 폐지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합의점이나 절충안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 전에 하나 말씀을 빠뜨렸는데 고용승계 아까 질문을 주셨는데 예예. 고용승계 만약에 폐지를 한다면은 고용승계 당연히 하도록 부칙 2조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네네. 그래서 서울 원하는 서울시 산하 출연기관에 지금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이 네네. 얼마든지 고용을 할 수 있도록 예. 그런 조치를 달아놨고요. 네. 방금 질문하신 그 노조와의 예, 절충안은 현재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네.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통과. 강경하십니다. 조례를 네. 발의한 이상은 네네. 무슨 협상과 타협을 하기 위한 그런 수순이 아니고요. 네네. 교통방송이 목적과 목표를 달성했고 네. 그 수명을 다 했으니 예. 서울시민의 여부를 뜻을 받들어서 네. 이 조례를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통과를 목표로 한다. 네네. 절충안을 위한 노조와의 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의장님 지금 입장에서는. 하지만 이게 노조와 시의회가 얘기한다? 이것도 좀 이상해서 사실 이것은 이제 방송국의 존폐 문제니까 경영진하고는 뭐 공청회 등에서 입장 교환이 있겠죠? 제가 말씀을 어느 곳에서 드렸습니다. 네. 토론과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겠다. 네네. 그게 바로 공청회고 네.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때 예. 지금 현재 하는 교통방송을 지지하는 전문가가 와서 네네네. 충분히 의견을 피력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기회는 얼마든지 있고 장은 열려 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여론전으로 당분간 흐를 가능성도 있네요. 글쎄 여론전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네. 우리가 의회에 발의되고 상정된 안건은 네. 정해진 절차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지 네. 여론전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죠. 알겠습니다. 야, 그런데 이게 아까 TV 시청률 말씀하셨지만 라디오 청취율은 특히 높은 프로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이게 인기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긴 해요. 민간 방송으로 전환해도 네. 독자 생존이 가능하고 아, 그게 경쟁력이 오히려 방송 이제를 높일 수 있고 네. 감시 감독권에서 벗어나니까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네. 아우 이게 TBS의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자, 서울 집값이 최근에는 이제 떨어지고 있다. 뭐 전문가들은 하락 안정세 이런 표현을 쓰던데요. 자, 올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5년 전과 비교하면 이게 두 배를 넘었어요. 부동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엄중하죠. 네. 그 엄중한 책임이 지난 박원순 시장 10년 동안 네. 주택 공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급이 없었다. 공급 절벽이 네. 초래됐죠. 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규제로 깍깍 문을 닫아놨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발생한 이 가격 폭등 그로 인한 서민들의 주택 불안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아마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1호 안건 도심주택 공급 활성화 법령 개정 촉구안 이렇게 발의하셨어요. 됐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첫째는 이 재건축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절차의 신속화, 간결화, 단계적 많은 그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좀 줄이자 네. 하는 게 첫 번째 내용이고 네. 그동안 규제로 꽁꽁 묶어놨던 관련 법을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네. 특히 용적률, 그다음에 건축물의 높이, 네, 높이. 고도 제한이라고 그랬죠. 네. 이런 것을 시대 상황에 맞게 네. 또 현 시장 상황에 맞게 좀 정부와 국회가 빨리 법을 개정해 달라. 이른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이라고 네, 합니다. 네, 네. 이른바 도정법인데 이것을 정부와 국회가 빨리 좀 개정해 달라는 것이고 네, 네. 이것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와 주택정책과 궤를 같이 합니다. 일맥상통한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세훈 시장의 정책과도 뭐 당연히 같네요. 당연히 네. 거의 비슷하고 동일시되죠. 예. 그래서 그동안에 규제를 완화하고 공급을 예. 대폭 늘려보자. 예. 재개발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상생주택. 자, 오세훈표 부동산 대책. 대체로 좀 지지하시는 입장인가요? 지지하는 게 아니라 네. 바람직한 방향으로 네. 그 목표를 설정했다. 이렇게 생각을 들고요. 특히 모아정책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을 하기에는 조금 면적도 작고 여러 가지 그 규모의 면에서 네. 적용하기 어려운 그 재개발 재건축 정책을 이 네. 모아 정책이라는 그 정책으로 새로 만들어서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의 산물인데요. 네. 아주 잘 만들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자, 다음 달이면 이 임대차법 시행도 2년이 됩니다. 네, 네. 아유, 서울시에 뭐 임대차 지금 전월세 많죠. 많죠.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층도 고생이 그렇습니다. 많고. 자, 윤 대통령이 8월 전세대란, 이 월세대란에 대비해서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최근에 당부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어떻게 뒷받침하실까요? 서울시의회가 사실상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관계 법령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것은 중앙정부가 국회 역할이고. 국회가 소관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도 일시적 전세주택을 살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절박하죠. 시행한 지 2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네. 따라서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이 정책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는 적극 찬성합니다. 네. 적극 찬성한다. 자, 지금 현안인데요. 재건축 문제 이제 가장 좀 뜨거운 감자입니다. 네. 이 둔촌주공 공사. 여기 중단된 지 지금 3개월 지나고 있는데 쟁점을 보니 이제 상가와의 분쟁인 것 같아요. 좀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지금 서울시내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급 절벽으로 인해서 신규 주택난이 아주 심각한데 둔촌중공 아파트 사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예. 아파트는 사유재산이기는 하지만 공공재산, 공공재입니다. 공공재죠. 따라서 공공주택. 공공주택은 아니지만 공공재입니다. 네. 예, 공공재인데 따라서 조금씩 양보해서 서울시민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것이 맞고 두 번째는 행정기관도 이러한 공공재의 성격을 띈 둔촌중공아파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네. 중재에 나서서 해법의 실마리를 찾아줘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재를 해야 한다. 예. 자, 이게 세금 문제도 있는데 오늘 뭐 워낙 많이 다뤄졌으니까
다음 기회로 가고 교육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또 조희연 교육감이 네. 다시 당선이 됐는데 지난 8년간 이 공교육의 정상화, 앞으로의 4년은 정상화의 질을 높이는 과정이 될 것이다. 교육감은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자, 서울시의 공교육 환경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희연 교육감님이 하신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공교육의 네. 정상화라는 주제로 8년을 했다는데 네. 공교육이 정상화가 아니라 공교육의 비정상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이루어져 왔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년간은 정상화의 질을 높인다는 게 아니고 네. 앞으로 4년간은 그동안 비정상화된 서울 공교육 네. 정상화시키는 데 주력을 해야죠. 잘못된 것을 질을 높이면 더 나빠질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네. 특히 기초학력 저하의 심각성이 극한치에 다다라 있습니다. 공교육의 가장 큰 문제다. 가장 큰 문제죠.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 간 계층 간에 공교육의 질적 수준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기초학력이 저하됐고 기초학력의 저하는 곧 인권과 직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네. 같은 공교육을 받은 학생이 기초학력 수준에 미달해서 다르다. 사회로 배출됐을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면 조희연 교육관님의 말씀은 말의 성찬이지 네. 본질을 깨뚫어 보지 못한 예. 좀 캐치프레이즈가 좀 허황되다 이런 생각을 알겠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또 의장님 뭐 교육정책에는 어떤 입장들을 내실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내놓은 게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서울교육의 학력 저하 등을 위한 우리 서울시의회에 여야 합동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결의안을 내놨습니다. 특위 결의안을 내셨군요. 예, 특위 구성 결의안을 내놨고 네. 앞으로 거기서 집중적으로 네. 논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위원회가 결성될 테니까 네. 활동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그때 다시 한번 불러주시면 알겠습니다. 설명 서울시 교육 문제로 예. 조희연 교육감 표 교육정책과 한번 또 반론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끝으로 지금 방송 듣고 계신 서울시민분들에게 자 서울시의회 의장으로서 11대 서울시의회를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이다. 각오한 말씀 주시죠. 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한 지원으로 서울시의회의 다수당이 국민의 힘으로 바뀌었습니다. 시민이 뜻을 받들어서 서울시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잘못된 거 과감하게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시정과 교육청도 개혁을 하고 우리 서울시의회도 그간 역주행했던 그런 그 행태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시민의 뜻을 받드는 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시사본부 베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주시는 분들에게 쏠 거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여론오락관이 들어왔어요. 오늘 다시 가장 화제가 됐던 뉴스 1위를 인물과 말, 장면으로 만나보는 시간 시사 랭킹쇼 금요 톱10이 돌아왔습니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 그리고 한겨레 김한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한 주 건너뛰었는데. 네. 오랜만에 오는 건데. 김 기자님 수염이 많이 자라셨네요. 아, 네. 면도를 안 했습니다. 네, 야인처럼. 아. 최진봉 교수님이 여전히 바쁘시고요. 아니요. 안 바쁩니다. 여기저기서 많이 제가 듣고 있어요. 저도 틀면, 틀면 나오시는데. 네, 틀면 많이 잘렸거든요. 많이 잘리셨다. 네. 네. 상품권 우리도 안 줘요? 뭐 이렇게. 네? 패널에게 저희가 상품권을 드린 적이 없어요. 갑자기 훅 들어오셔서 모르겠네. 우리 나가시다가 예. PD님한테 예. 치킨 쿠폰 그러면 그러니까요 치킨 쿠폰 출연료에서 아니 여기서 제가 보내면 안 되나요 하면서 아 여기서 사적 당첨 아닌가요 사적 당첨 사적 당첨이 맞죠 사적, 역시 민환 기자라서 딱 쉽네 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바로 나옵니다
지금 7월 셋째 주 금요 톱10 본격적으로 이번 주는 말 분야에서 공동 1위가 나왔습니다. 먼저 김한 기자님이 뽑아주신 말을 직접 듣고 오죠. 사적 채용이라고 하는 사실 이전에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틀로 호도를 하는 거는 사실 대선 승리를 위해 헌신한 청년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적 당첨이 아니라 사적 네. 채용. 김한 기자님 네. 1위로 뽑으신 이유는요? 그러니까 이게 뭐 권성동 그 원내대표의 말을 빌리자면 뭐 극가직 거 구급 문제를 왜 지금 대통령실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를 적나라하게 단적으로 네. 드러낸 말이라고 생각해서 어허. 1위로 뽑아봤습니다. 자. 근데 일단 뭐 또 권성동 원내대표 네. 사과를 또 그 이후에 내놓긴 했죠. 네. 조건부 사과였죠. 예, 이 강인선 대변인의 발언이 더 이게 논란을 키웠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자 강인선 대변인 본인은 네. 본인은 캠프가 없었잖아요. 네, 강인선 대변인 또 무슨 말도 했냐면 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네. 기존 경력만으로 채용한다면 오히려 불공정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본인이야말로 아무 일도 하지 않다가 네. 기존 경력, 기자 출신의 경력을 네. 바탕으로 대변인이 이제, 딱 예, 된 건데 그러면 이게 뭐가 자기가 불공정하다는 건지 네네네. 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이런 이제 이게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정리되지 않은 메시지로 자꾸 해명이 나오는데 네네네. 이게 그리고 대변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죠. 대통령실 내에서 가장 전문적으로 말을 다루는 그렇죠. 말을 다루는 일을 하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밖에 해명을 못한다. 왜냐하면 예. 대변인 대통령의 입 이렇게 그렇죠. 불리니까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복심인데. 네, 굉장히 좀 뭐 안타깝다면 안타깝고 이 문제가 이번에 여기서 그치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들게 합니다. 자, 김한 기자님 캠프에 네. 들어가지 않고 대변인 노립니까? 아, 아니요. 저는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아, 네. 특성이라서. 아유, 방송을 이렇게 하는데. 네. 방송하는데 왜 그리고 저는 남의 말을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제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대변인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건 뭐 대선에 나가겠다는 얘기구만. 아닙니다. 예. 네. 자, 최 교수님. 강승규 네.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도 네. 지난 20일에 이 사적 채용 논란 관련해서 라디오 인터뷰에 나왔어요. 네. 대통령실은 공개 채용 제도가 아니고 비공개 채용 제도다. 소위 말하는 역관제다. 최 교수님 요거 2위로 뽑으셨던데. 그러니까요. 자, 그 이유는 뭐예요? 아니, 역관제란 말을 지금 네. 역관제가 유럽에 처음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선이나 정치 선거에서 이긴 사람들 그 그룹들이 세력이 네, 세력이 그 자리를 나눠 가는 그 거잖아요. 이너서클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 역관제란 말 표현은 자리를 사냥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네. 그런 표현을 썼다는 것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본인 도와줬던 측근들이 자리 다 나눠먹는 거냐. 이런 얘기잖아요. 결국은 네. 그걸 시인하는 거냐.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잖아요. 네. 표현을 이렇게 하면 역관이라는 말을 들어서 이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물론 행정학에 있는 말이지만 이게 물론 문제가 있어서 이걸 보완하는 여러 형태들이 새롭게 나왔어요. 네. 역관제가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행정학에서 소개하는 게 아니라 네. 예전에는 이런 게 있었지만 이런 게 문제가 있으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을 외부에서 수혈을 해서 좀 형평성과 공정성을 네. 갖춘다 이런 얘기예요. 검증이라는 기능이 생겼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또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윤석열 정부는 능력. 인품 이런 거 보고 뽑겠다 그랬어요. 네. 옆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 뽑겠다고 안 하고. 네. 근데 사적 채용, 비선 채용 또는 뭐 친척 채용 또는 뭐죠 유튜브 채용 뭐 이런 네.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대한 뭐 사과를 하든지 아니 문제점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역관제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인정하는 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저는 이 발언도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역관제라는 말이 하도 오랜만에 나와서 네네네. 네이버 백과사전에 찾아봤습니다. 역관제란 무엇인가. 네. 근데 아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네네네. 네이버 백과사전에 적혀있는 그대로입니다. 예, 예, 예. 역관제로 인하여 행정능률의 저하, 행정질서의 교란 등 폐단이 발생하였고 네. 예, 역관제가 이 폐단 때문에 지금 네. 사라졌던 네. 네. 제도인데 이 여기 나오는 행정능률의 저하 행정질서의 교란이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게 아닌지 아. 그 시민사회 수석이 역관제로 네. 채용을 했다고 하니까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몇 년째 칼럼을 쭉 보면 또 역관제를 인정해라 뭐 이런 취지도 있긴 해요. 그런데 저도 그냥 제 상식으로 아는 바는 역관제는 정실 인사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건데 왕이 그냥 친인척 정실 인사 막 하니까 친분으로 그래도 같이 뭔가 정치적인 활동을 했던 동지들이 들어가는 네. 게 차라리 낫지 않느냐인데 이것도 좀 근대적인 제도로 밀려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네. 아니 국민들의 시선에서 이게 맞냐고요 그러면 우리 정서에는 안 맞죠 당연히 네. 지금이 첨단 시대에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능력과 네. 그걸로 가야죠 아니 같이 일했으니까 이 사람들 능력도 없어 데려갑니까 막 뭐 문제가 있어도 그건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여기서 나와서 패널 분들이 얘기하시는 걸 들으면서 저도 약간 묘한 역관제의 뉘앙스를 느끼는 게 늘공이 있고 어공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늘공은 그냥 이제 공무원으로 처음에 시작을 해서 쭉 관료로 성장하는 분들이 그냥 이제 늘공이죠. 늘 공무원인 분들. 어공은 이게 어쩌다 공무원. 네. 그러니까 정치 주변에 계시다가 선거에서 집권 세력에 훅 들어가서 임명직이 되는 거예요. 어공, 어쩌다 공무원. 이 어공이라고 부르는 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역관제를 따른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그 의견이. 부분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형식으로서 어떻게 되는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직무를 수행할 능력과 적임자냐? 역량, 전문성을 갖고 있느냐 네. 이걸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는 아직 그 부분까지는 나아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대통령 주변에서 사적 채용이 된 사람들이 과연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냐. 네. 그러니까 특별히 더 어떤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들어간 거냐. 뭐 이 부분이 얘기가 안 되는 거고. 네. 근데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하지 않고 바로 이제 선거에 출마한 케이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총장을 마치고. 네.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87년 이후에 계속 대통령실 뭐 청와대를 채워왔던 건 국회의원, 그러니까 정치를 했을 때부터 보좌를 했던 보좌진,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도왔던 그 국회의원 뭐 이런 네. 사람들로 이제 채워졌어요 보통은. 네. 근데 그때도 뭐 물론 당연히 정치적 장애 같은 사람들을 채용하는 거지만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해왔는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배치가 되는 건데 네. 지금처럼 뭐 강릉에서 살던 뭐 청년 그다음에 자기가 아는 사람의 아들 네. 뭐 이런 사람들이 무슨 자리 급수 맞춰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적나라하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7급 넣어달라고 했더니 네. 9급 해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전문성이 있어서 아 이거 홍보 전문가니 뭐 홍보 쪽 일을 좀 맡겨줘 이게 아니라 네. 자리를 나눠 가진 거 이상의 그 상황은 이제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전문성이나 직무 능력에 대한 검증을 대통령실에서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니까 자꾸 뭐 이렇게 친인척 촌수라든가 사적 관계가 또 부각되는 측면도 네.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신인이라고 좀 표현하셨는데 지금 사실은 의정활동, 국회의원 경험 없는 대통령으로는 네. 이게 60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인력풀이 적다. 이게 문제입니까? 최 교수님? 아니, 저는 인력풀이 적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력풀을 네. 어떤 관점으로 보냐의 문제예요. 아하. 지금 이 얘기는 네네. 뭐 본인이 정치 영향이 없다. 그럼 본인의 사적인 인력풀 안으로 제한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네. 그래서 검찰들은 주로 주요 직책이 안 치고 자기가 일했던 사람들 데려가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게 아는 사람은 딱 그 영역에 제한되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좀 넓혀서 국민의힘 또는 좀 더 넓히면 보수 진영 네네네. 이렇게 해서 얘기하면 훨씬 많아지지 않아요? 네네. 그러니까 왜 대통령이 본인의 사적 인연과 사적인 어떤 친분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인력풀을 꾸리려고 하냐고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 네. 말은. 또는 김건희 여사의 본인이 했던 사업의 영역 범위 내에 있던 사람들을 왜 자꾸 끌어들이냐는 거예요. 그걸 국민들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나 이 대통령이 잘못 해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공개 채용한 게 아니라 비공개 채용인데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지금 국민들이 비판하는 것은 왜 들어온 사람 중에 비공개 채용하는 걸 문제 삼는 게 아니고 네네. 왜 하필이면 본인이 검사 시절에 알았던 사업체 사장의 아들이 들어오고 본인의 육촌인가요? 육촌이 들어오고 외가 육촌. 네. 그다음에 본인이 같이 검사 생활했던 사람의 부인이 같이 뭐 1호기를 타고 공군 1호기를 타고 오고. 가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뭐 유튜브 극우 유튜버의 네. 누나가 들어오고 네. 이런 걸 문제 삼는 건지 지금 비공개를 했다고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유튜버의 누나가 들어온 건 이게 보수 진영에서 네. 폭넓게 선발한 거 아니야? 아, 그게 무슨 폭넓게 선발한 거야? 아닌가? 아니 누가 봐도 그건 비판받아 마땅한 내용 아니에요. 이게 내용을 들어보니 그렇더라고요. 네. 청와대 채용, 그러니까 대통령실 채용의 구조를 보면 지금 인사 검증 그다음에 인선을 하는 라인들이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인연을 맺었던 수사관이나 혹은 대검에서 알던 검사들이나 아니면 대검 뭐 아닌 분들이 있습니다. 네. 누구요? 누구죠? 코바나 컨텐츠 직원 출신도 있습니다. 그것도 다양성이 좀 있죠.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려는데 이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거스르기 어렵고 네. 이 사람들이 모든 인사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자꾸 이런 사적 채용이라든지 민간인이 대통령 전용기에 탄다든지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네. 상황에서 지금 이 문제에서 해명하고 겸허하게 국민에게 말을 해야 되는 시민사회수석이나 대변인이 해명이 꼬이고 있는 상황. 네. 이 상황은 지금 대통령실을 둘러싼 어떤 난맥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요. 자, 이제 논란의 핵심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전문성이 있느냐, 능력이 검증됐느냐. 근데 이제 또 하나는 논란이 터졌을 때 이슈를 다루는 태도나 메시지 관리도 또 하나의 또 다른 근본적 문제다. 이런 지적도 많이 나옵니다. 아까 언급하셨지만 대통령실의 공적 소통 채널인 대변인,
또 시민사회 수석. 이게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사과하고 있는데 네. 이게 옳다라고 또 메시지를 내고 있으니까 그럼 이게 사과한 거야 옳다는 거야 이런 또 혼동이 있거든요. 이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위기관리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위기관리는 크게 이런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잘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네, 그다음에 진실을 그대로 얘기해라. 진실. 그리고 사과하고 대안을 드시라. 이런 방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해명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를 뭐 덮기에 급급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는 쪽의 해명만 자꾸 하고 있는 건데 그 시점이 아니, 관점이 국민의 관점이 아니라 본인들의 관점이라는 거죠. 자신들의 이게 관점이다? 왜 문제야. 아니 이게 왜 그래서 역관제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공개 채용을 안 하는 게 문제. 그건 본질이 아니잖아요. 지금 본질을 피해가서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와서 본질적으로 국민들이 실망하고 비판하는 지점을 자꾸 피해가려고 해요. 그러면요 이건 절대로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더 커지는 거지 문제가. 네네. 역관제란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 발언 하나 때문에 결국 본인들이 해명하려고 했던데 도리어 더 부정적인 게 더 많아졌어요. 또 공개 채용인데 뭐가 문제냐. 또 전 정부 탓을 해요.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국민의 관점에서 실망스러운 부분을 보였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사과하고 다음부터 하지 않겠습니다. 네네네. 이렇게 바로잡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문제가 크게 안 번져요. 그런데 그걸 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걸 정당화하려고 하고 남탓하고 다른 케이스를 가져서 비본질적인 문제로 본질적인 걸 덮으려고 하다 보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최 교수님 얘기를 쭉 네. 듣다 보니까 이게 위기 관리가 중요하고 그게 잘 되면 또 일은 터지지만 그걸 수습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제일 제 귀에 쏙 들어온 말이 지금 대안 제시예요. 일단 문제가 터졌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설명하고 진실로 이제 해명을 하고 그다음에 사과도 하고 인정하고 다음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 여사관리 제2부속실 네. 얘기는 엄청 나오는데 어떻게 한다는 건지 아직도 물음표고 그냥 대응 방식이 김건희 여사의 기사가 사라졌다.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이거 공식적인 좀 이렇게 구조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김환 기자님 네. 아까 대변인 안 하신다 그랬고요. 네. 본인 얘기만 주로 하신다고 네. 했지만 현직 언론 종사자시니까 네. 많은 선배들이 과거 청와대 대변인 뭐 진행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대통령과 대변인과 시민사회 수석 여기 이제 또 그 홍보 수석도 네. 있고요. 자, 이렇게 좀 이야기해야 한다. 최 교수님은 구조적인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질적 팁을 좀 주세요. 저는 지금 뭐 대통령실 관계자들에게 빙의해서 생각해 보면 일하기가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네. 도어스태핑에서 이미 대통령이 가이드를 다 네. 쳐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 인사 문제나 여러 번 질문이 있어 대통령이 뭐 전 정권과 비교를 하고 네. 훌륭한 사람들이다 뭐가 문제냐 이렇게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이미 나갔는데 그 예. 말이 예.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서 수습하는 건 대통령의 발언을 때로는 부정해야 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심급에 나와야 되는 커뮤니케이션이 매일 아침마다 이루어지고 아. 이 중간 과정에서 아 이게 그런 뜻이 아니고 해석과 뭔가 네. 레퍼런스를 달아야 되는 발언들은 별로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뭐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기 때문에 요 지금 순환 구조 지금 네. 대통령실의 메시지가 나가는 순환 구조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네. 이 방송에서도 지난번에 했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게 지금 여전히 뭐 한 두 달째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대변인이나 뭐 수석 입장에서 얼마나 최 교수님이 네. 좀 이렇게 걸리겠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네. 출근하다가 아침에 이제 도어스태핑에서 말씀을 해. 네. 그럼 대변인은 그걸 빡 해석해서 이제 이걸 그렇죠. 마사지 해야 돼. 네. 근데 최 교수님 방송에 나와서 그걸 막 해석하고 있어 이미. 그래서 비판해. 네. 그러면 이제 이 원고 작성하다 꼬이거든요. 언론이 더 빠르다. 네. 그러니까 도어 스태핑이 매일 지금 하루 종일 기사화 되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실도 그거를 지금 생각해보고 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게 네. 대통령실 관련해서 만들어지는 기사 중에 지금 절대량이 도어 스태핑입니다. 네. 이게 맞아요, 맞아요. 그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맞아요. 대통령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가 전혀 노출이 안 되고 파악도 안 되고 오로지 하루 종일 언론은 대통령이 짧게 했던 말을 갖고 네네네네. 지금 상황을 그 맞아요.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과연 맞게 돌아가고 네.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순간 속보로 기사화되죠. 네. 점심때 뉴스에서 다루죠. 네. 심야에도 이제 시사 토크에서 또 다루죠. 그렇죠. 그리고 그걸 갖고 여야가 네. 공방을 벌이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다음날 아침에 또 도스태핑에서 어떤 말씀 나오나 네. 보죠. 그래서 아유 참 이 도스태핑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기자들이 기사를 썼나? 이게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청와대 대변인 새벽에 일어나야 됐죠. 아, 제가 아는 대변인들은 다 네. 뭐 6시 출근이더라고요. 네, 그럼요. 자정 넘어서 퇴근하고. 글쎄요. 자, 지금 이 시사 랭킹쇼 금요 톱10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 그리고 한겨레 김한 기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7월 셋째 주 말 분야 공동 1위 이번에는 최진봉 교수님이 뽑아주신 말로 가보겠습니다. 육성을 듣고 오죠. 통제 중심의 국가 주도의 방역은 지속 가능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지향할 목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방역 상황 안정화와 함께 국민 일상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네. 자, 지난 19일 코로나 정례 브리핑에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한 발언입니다. 최 교수님, 이 네. 발언을 채택하신 이유는요? 자, 지금 코로나가 7만 명 네. 넘어가고 있고 정부 공식 발표도 지금 윤석열 정부 공식 발표도 8월 말은 30만 명까지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지금 질병관리청장이라는 분이 나와서 했던 얘기가 앞에 부분에 저는 이제 방점이 있는데 네. 국가 주도의 방역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 우리가 지향할 목표도 아니다. 네. 그럼 방역 누가 하는 거죠? 스스로? 그렇지. 네네네. 각자 도생. 각자 도생. 각자 알아서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율과 책임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국가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방역의 주체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국민의 일상을 불편을 초래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 주도를 누가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주도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가 해야 되는 것이요. 예. 방향성도 제시하고 어떤 방식으로 갈지 또 과학적 방역을 한다면 전문가들 의견 들어서 어떤 방식으로 방역 체계를 갖출지 이런 부분을 국가가 주도적으로 해야지 누가 하는 거예요 대체. 근데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이 과연 국가 방역과 이런 그 전염병 예방을 책임지는 청장이 할 말인가. 상당히 불안하고 실망스럽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또 해석, 해명은 나오고 있어요. 국가주도의 방역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 여기 방점을 두셨는데, 그 앞에 통제 중심의 국가주도의 방역. 그러니까 통제를 과거처럼 일률적으로 하진 않겠다. 뭐 영업제한 몇 시, 또는 뭐 사적 모임 뭐 2명, 6명 그랬었잖아요. 그건 좀 이제 유연하게 바꾸겠다는 이제 의미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컨트롤 타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재난이니까. 근데 그건 국가여야 한다.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네. 코로나에 대한 어떤 의학적인 해석이 달라지지 않았을 거고 전염병 관리의 매뉴얼이 정권이 네. 교체됐다고 확 바뀐 게 아닐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요새 하는 발언을 보면 뭐 이렇게 전 정부와의 차별화 네. 이거에만 좀 방점을 찍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 정부가 이제 그 인수위 시절에 과학 방역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정작 그 사이언스의 관점에서 지금 이게 맞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텐데 그게 아니라 네. 이 이제 워딩도 굉장히 저는 정치적 인 언어라고 읽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이게 겨냥을 하고 있는 겨냥점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게 질병관리청도 이렇게 돼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발언도 사실은 정치 방역이에요. 아, 그래요? 이 발언 자체가 새 정부에서는 정치 방역은 전 정부가 했고 우리는 과학 방역입니다. 그런데 결국 발언의 내용을 보면 정치적이다. 정치적인 네. 어떤 스탠스가 포함된 발언이라는 거죠. 차별화, 전 정권과의 차별화. 자, 백 청장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방역 상황 안정화와 함께 국민 일상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일상 회복의 기조는 유지하면서 방역 의료 체계를 중심으로 대응해서 위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다. 자, 지금은 이제 과거와 다른 것은 백신과 네. 치료제는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럼 이제 과거에는 이게 백신도 늦게 나왔고 한 1년 후에야 그리고 치료제도 이제 띄엄띄엄 나왔고 그럼 좀 일률적 통제를 안 해도 위중증으로 가는 단계 또 이제 치명으로 가는 단계. 이걸 좀 막아내는 데는 자신감이 붙었다는 해석도 가능할까요? 의학적으로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걸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었을 때와는 달리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카드들을 쥐고 있고 네. 이미 그리고 2년 가까이 이렇게 병상을 유지하면서 그걸 이제 운영하는 노하우도 좀 쌓여 있고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들에서 정부가 자신 있다 관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병상 가동률도 지금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네, 그렇죠. 많이 높아졌지만. 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은 해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네. 병원들은 또 굉장히 타이트해졌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이제 그 노령이신 분들이 많이 입원해 있는 병원들 경우에는 예, 면회도 다시 안 되고 이렇게 돌아갔는데 그러니까 이런 좀 민간 영역의 자발적인 이런 움직임으로 이걸 이제 막는 거 아까 교수님이 처음 말씀하셨던 각자 도생으로 어느 정도 되겠지 이런 네. 좀 막연함도 깔려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사람들의 네. 마음도 많이 해제가 됐잖아요 이제 그렇죠. 뭐 몇만 명 나온다고 해도 과거에 뭐 몇백 명 나올 때도 벌벌벌 떨었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지금 많이 해제가 됐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맞물려서 좀 그냥 느슨해진 거를 그냥 좀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몇천 명 나올 때 영업 시간도 제한이었고 네. 그리고 이제 사적 모임 인원도 제한이었습니다. 지금 수만 명 나오지만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네.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그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줬다는 그러니까 방역을 적극적으로 네. 하도록 자발적으로 참여하는데 대도적 뒷받침을 다 없애고 있잖아요. 치료비도 본인이 내야 되잖아요. 검사비도 본인이 내야 돼요. PCR 검사 같은 게 해주지도 않아요. 네. 본인이 병원 가서 자기가 돈 내고 해야 되는 맞아요, 거거든요. 맞아요. 또 하나는 뭐냐. 그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요. 그 유급휴가 하는 지원금 줬잖아요. 그거 다 끊어버렸어요. 그러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 격리하는 거 두려워해요. 그럼 당장 일을 못 하잖아요. 휴가 가는 거 두렵습니다. 그럼 검사하겠어요? 네. 자기 돈 들여서 검사하냐고요? 안 해요. 그럼 그냥 걸려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물론 그렇게 해서 뭐 중증이 있더라도 치료할 수 있다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대응하려고 하는데요. 숫자가 늘어나면 그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병상 아까 김한 기자도 네. 병상 얘기했지만 어느 정도 감당 가능한 숫자 안에 있으면 괜찮지만요. 네네네. 이게 엄청나게 확산이 돼서 중증화율이 높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렇게 되면 이거는 감당 불가능한 상태가 돼요. 특히 기저질환이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전혀 생각 안 하고 정부 지원을 다 끊어버리면 그게 각자 도생으로 가는 거고 그러면 제일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요. 고연령층 그다음에 저소득층. 저소득층. 그다음에 취약계층. 네네. 이런 분들이에요. 그렇지. 이런 분들을 과연 어떻게 보호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초기로 돌아가서 다시 이제 독거 장애인 분들이 격리를 무작정 하니까 생활치료센터로 이제 들여보내주지도 않고 굉장히 고통받았던 이제 보도 기억이 나거든요. 자, 취약계층은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 자, 금요 토텐 번외편이 하나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7월 셋째 주 인물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네. 한번 육성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죠. 이명박 대통령 사면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큰데 사면 선포하실 때는 그런 국민 여론 같은 것도 좀 선포하시는 데 관련 될까요? 뭐 모든 어떤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목표 또 헌법같이 그런 거에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는 그런 정서 이런 것들이 다 함께 고려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또 정서만 보면은 현재에 치중하는 판단이 될 수가 있고 우리는 또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도 현재 국민들의 정서까지 신중하게 감안할 생각입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자, 이재용 부회장 이제 복권에 대해서 이제 네. 질문 받았을 때는 일절 언급하지 않는다 네. 했는데 어저께였죠. 여기서 설명이 좀 길게 나왔어요. 네. 이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보면 임기 말에 사면하냐 네. 안 하냐 국민 통합과 국민 공감대를 네. 보아서 근데 안 했잖아요 결국. 네. 자, 이 워딩을 해석하면 김한 기자님 저기 네. 좋으시니까 사면합니까 안 합니까? 저는 사면하겠다라는 발언으로 들었는데요. 하겠다로. 왜 그러냐면 그 대통령 워딩 중에 정서만 보면 현재에 치중하는 판단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네네. 현재에 치중하는 판단이 사면 반대 여론이 60% 네. 넘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재에 치중하는 판단은 사면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게 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할 거냐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된다. 아. 이거는 국민통합 차원에서 사면을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하겠다라는. 근데 이 대통령의 오늘 워딩은 사면을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구나. 이걸 좀 느낄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최 교수님 공감하십니까? 네, 공감해요. 아, 뭐 이미 가족방 할 때부터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저는 보고요. 네네네. 수순을 밟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사면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가 과거의 보수 정권 중에는 MB 정부와 좀 결이 뭐 정책의 기조가 비슷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요. 또 MB 정부 시절 인사들이 현 정부에 많이 기용돼 있기도 하고요. 최근에 대우조선 해양 이 하청노조 파업 사태 관련해서 윤 대통령의 발언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이게 공권력 투입이 이제 시사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과거에 뭐 용산 참사나 쌍용차를 언급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자, 김 기자님 취재 현장에 네. 계시니까 그때와 비슷합니까? 뭐 큰 틀에서 보면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보수 정권이 권력을 잡았을 때 위기 국면이 닥치면을 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냐면 시민사회 특정 영역을 이제 갈릅니다. 그래서 MB 때 기억하실 텐데 뭐 순수한 시민, 뭐 순수하지 않은 시민 이런 이제 담론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박근혜 정부 때는 순수한 유가족 나왔어요. 네, 뭐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이제 대우조선 해양 사태 갑자기 대통령의 발언으로 부각이 된 이유가 뭐냐면 노동계 중에 이 경제의 발목을 잡는 세력이 있고 우리 이거랑 싸워 나가겠다. 뭐 이런 이제 의지를 천명하면서 위기를 돌파하는 전략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늘 이제 야당에서 계속 우려하고 있는 사정정국입니다. 근데 지금 국정원장 둘을 고발을 한 상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드라이브가 걸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요 모습들, 그러니까 이게 MB 정부 초기에 상당히 국정 동력을 잃지 않았습니까? 광우병 쇠고기 사태로 인해서 그때 이제 취했던 그 국정 전국 돌파 전략이랑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MB 정부랑 근데 사실 이제 요거는 현상적으로 비슷해 보인다 이런 건데 지금 MB 정부랑 윤석열 정부 굉장히 비슷한 건 대외적인 경제 상황이죠. 아. MB 정부 초기에 리먼 브러스 사태가 터지면서 우리의 역량으로는 뭔가 대응이 불가능한 세계 외환 위기, 불강력적인 상황에 빠졌었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로 인플레로 대변되는 어떤 이런 경제적인 위기. 가 닥쳐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가 놓고 보면 사실 이제 굉장히 좀 유사한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하나는 이제 정권 초기에 굉장히 낮은 지지율에 직면한 이것도 위기면 위기인데 근데 이게 이제 이재호 고문 얘기는 MB 때는 실세셨으니까 그때는 이게 이른바 광우병 사태 때문에 또 명박 산성 이런 걸로 막 이어졌는데 그때는 굵직한 이슈가 있는데 지금은 굵직한 이슈는 아니고 자잘한 이슈들은 있죠. 뭐 이 아까 사적 채용 논란이라든가 그래서 이 대통령 본인이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비유하십니까? 그러니까 리스크의 근본적 문제가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예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출발하는 그걸 바꿔야 되는데 자꾸 다른 해결방안을 내놔. 스타 장관이 되라. 방송에 스타 장관. 자꾸 나가라.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적극적으로 홍보해라. 그게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대통령의 도우스태핑 발언이나 김건희 여사의 활동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정리할 거냐는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돼요. 그것이 사실 리스크를 더 키우는 요소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 안 하는 상태에서 장관들이 나가서 무슨 얘기해라. 그것도 실수하면 또 어떻게. 그래서 수석들이 나와서 얘기하다 또 실수하잖아요. 이런 일이 반복 때면 안 된다는 것이고 지지율이 낮은 것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비교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지지율 낮은 것은 광우병 사태 때문이에요. 그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윤석열 정부는 출범한 지금 60일 70일도 안 된 상황이잖아요. 60일 지나서 그 상황에서 이 정도 지지율이라고 하면 이거는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왜? 특별한 일이 없는데 이래요. 뭐 예를 들면 광우병 사태처럼 큰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영향을 받아 지지율이 떨어지면 그 문제 해결되면 어느 정도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건 그것도 아닌데 지지율이 이렇게 낮아요. 초반에. 이건 아주 이례적인 대단히 이례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총체적으로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라고 하는 중심 코어 지역 코어 영역에 리스크가 있는 것이고 그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는 부분들을 깊이 고민하고 바꾸지 않으면 태도라든지 발언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바꾸지 않으면 이 지지율을 뚫고 나기가 어렵다. 두 번째는 뚫을 수 있는 또 하나 방법은 정책적 대안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경제 문제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국민들은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든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말을 안 하고 자꾸 안보 문제 얘기하고 예전에 있었던 문제 가지고 끌어오고 그다음에 전 정권 탓하고 이러다가 끝나요. 심지어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회 원내대표 연설에서 탓 끝났어요. 아니 대안을 제시한 게 뭐가 있냐고. 여당의 원내대표가 국정연설을 하면 무슨 대안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야당도 아니고. 그런 태도가 결국 국민들한테 실망을 안겨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최 교수님. 예. 그동안 계속 실패했던 드디어.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드디어. 교수 최진봉의 원포인트 전화를 해볼까? 전문가 한. 오늘도 말씀을 많이 하셔서 2분 드디어? 30초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논문급 언고를 4번 준비했는데 지금 4번째 말이에요. 계속 필당했죠. 2분으로 줄었어요. 갑니다. 자, 이게 이걸 골라오셨어요, 기사를. 중앙일보의 어제 7월 20일자 기사인데 제목이 이게 팬티 벗는 것과 똑같다. 요즘 10대들 마스크 못 벗는 속사정. 자, 이 기사를 뽑아서 어떤 점 얘기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두 가지 점인데요. 이 팬티 벗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은 따옴표로 따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유튜브거든요. 10대들이 나와서 하는 유튜브인데 그 유튜브 방송을 인용해서 보도를 한 거예요. 썸네일에 이렇게 헤드라인을 갖고 왔다.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일단 이 따옴표 저널리즘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본인들을 싹 피해가면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으로 기사를 달아요. 자극적이잖아요. 제목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마스크 벗는 것과 팬티 벗는 것이 어떻게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물론 그 유튜브 영상에서 고등학교 청소년이 했어요. 했다 하더라도 그걸 따와가지고 기사화 하는 게 맞냐는 거야. 김한 기자도 기자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면. 기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런 따옴표. 워딩을 뭐 선정적으로 쓰는 경우들을 자제하려고 하거든요. 지면에 들어가는 기사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워딩에 선명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선명성을 입증해야 되는 근거들이 기사 본문에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에서 너무 그리고 또 이제 이것만 멀리 나가버리면 제목만 많은 경우들이 있어서 피하는데 이게 디지털 기사에서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왜 이렇게 하는지 옛날부터 피싱, 낚시질
결국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클릭 많이 유도해서 광고 많이 가져오겠다는 의도밖에 안 돼요. 네. 이런 기사를 쓰면 안 된다는 게 첫 번째. 저널리즘 기본치에 어긋나는 거. 두 번째. 유튜브에 나오는 것이 정말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이고 그것이 국민들이 알아야 될 알 권리와 연관돼 있다면 그 기사화해도 돼요. 지금 이 내용이 기사화할 만한 내용이냐는 거예요. 네. 10대들이 4명이서 모여서 유튜브 하면서 유튜브한 내용 중에 마스크 벗는 것이 팬티 벗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걸 따가지고 기사를 씁니까? 아, 유튜브에는 선정적인 주장을 끌어모으면 무지기수로 있겠죠. 그렇죠. 그걸 왜 기사화하냐고. 이 중요한 지면에 이 지면은 국민의 것이잖아요. 아무리 언론사가 운영하는 기자 지면이지만 그 지면은 국민의 알 가치가 없는 내용을 뉴스화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고요. 아, 자, 저는 지금 반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제가 얘기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이걸 또 인용을 하고 있네. 어쨌든 지금 야단치고 비판하시는 거니까 이런 그렇죠. 거 하지 말자는 취지인 거죠. 그럼요. 이렇게 기사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자가 기사를 쓸 때는 저널리즘 원칙을 지켜야 돼요. 정말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인지 그것이 뉴스에 가치가 있는 것인지 판단하고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을 통해서 호도하지 말고 특히 제목에 따옴표 저널리즘 써가지고 피해가면서 선정적인 내용으로 낚시질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기자의 기본적인 사명을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기자님 실제로 기사 쓸 때 이런 거 고민됩니까? 고민을 느낍니까? 고민하죠. 근데 이제 디지털 뉴스를 쓰는 문법과 지면 뉴스를 쓰는 문법이 다르다라고 현직 기자들이 얘기는 해요. 근데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지금 사이버 레카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사이버 레카에 연료를 넣어주고 있는 게 무엇인가, 누구인가 이 점을 놓고 보면 유튜브 상에서 소용돌이 치고 끝나면 될 일을 언론이 끌어다가 쓰면서 더 이제 많은 논란이 알겠습니다.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좀 반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원포인트 레슨까지 성공했네요. 자, 조금 전에 김한 기자님이 말씀하신 사명 관련 여론조사 60%를 넘었다 인용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토마토가 지난 19일에서 20일 조사를 했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 33.1%, 반대하는 의견 61.2%가 나온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간식 당첨자는요 최영일의 시사본부 홈페이지에 올려둘 테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사랭킹쇼 금요톱10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 한겨레 김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사본부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낮 12시